그런데 이 명상이 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. 명상이 정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세요, 과학적으로?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요? 마음이라는 게 어렵네요.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, 심지어는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것, 이 자의식까지 전부 마음이라고 한다면, 저 같은 뇌과학자는 마음이 생물학적인 뇌 안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럼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. 여기 그럼요. 있는 거요. 그럼요. 그럼요. 네. 아... 그렇지만 뇌 혼자 마음을 만들 수는 없어요. 다시 말하면 어떤 몸을 가졌느냐가 어떤 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어떤 정신과 마음을 소유하게 됐느냐와 깊은 연관이 있는 거죠. 그럼 명상이 뇌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뇌과학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, 네. 우리 뇌는 시간을 되게 균형 있게 고려하라고 디자인되어 있어요. 예를 들면 나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. 네. 내가 어떤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뭐 한 50%, 절반? 미래에 대한 시간을 위해서는 한 30%? 후회와 미련의 시간? 네, 이게 한 2 정도? 그런 정도면 우리 삶이 현실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대비하고 또 그러면서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교훈도 얻고 균형 잡힌 삶을 살겠죠. 네. 근데 현대사회에서 일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. 네.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느라 지금 내 현재 상태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노동의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그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내 뇌에 너무 많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. 그런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서 지금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봐.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아차려봐. 성찰하게 만드는 시간이 명상 같아요.